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쪽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체코, 요 녀석은 헝가리 선물로 하나씩 나눠드릴게요. 많이 듣다. 오늘 이 야심한 시각, 물론 뭐 영상은 저녁 6시에 나가겠지만 이 밤늦은 시각에 예, 자려고 누웠다가 잠깐 일어나서 즉석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뭐냐면 레고 플레이백이에요. 레고 스토어나 이마트, 쿠팡 이런 데서 10만 원 이상 사면 랜덤 박스를 증정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. 이 랜덤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즉석에서 한번 열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. 10만 원 이상 사면 주는 플레이백이 하나, 둘, 셋, 넷, 6, 7, 8, 9, 10. 8개를 이제 하나씩 열어보려고 합니다. 얼마나치 샀는지는 쉿, 비밀. 일단 전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랜덤 피규어, 랜덤 박스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기도 합니다.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. 이 8개 중에 어떤 게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쪽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! 첫 번째 박스에는 봉지 레고가 들었고요. 여기도 봉지 레고가 들었습니다. 이게 이제 해양 소방관이라고 해야 될까요? 불을 끄는 봉지 레고가 하나 들었고 요거는 닌자고의 제이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봉지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뭔가 난해합니다. 이거 뭐야? 오! 액자네요. 미니 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. 요런 거는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. 처음 봤어요. 요렇게도 꾸밀 수 있고 요렇게도 꾸밀 수 있고 요렇게도 꾸밀 수 있고 끝! 네 개의 봉지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. 보너스 느낌이기 때문에 10만원짜리 막 테크닉이 들었다거나 막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나 또 그죠? 좋은 게 나올지 않을까. 이건 뭔가? 이거는 저기 뭐 제조국이 헝가리인데 베이스부터 해서 뭐라고 써? 이게 뭐 지퍼팩에 들어있는데 뭐야? 뭐 만드는 거야 이거? 뭐야? 이게 뭐야? 미안합니다. 이런 식으로 꽃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부품 수로 봤을 때는 꽃은 없고 꽃 대까지만 만드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만드는 거야.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알아서 사서 꽂아라. 브릭을 따로 사서 꽂아라 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박스에는 하나, 둘, 셋, 역시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. 아까랑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. 요 녀석 똑같이 들었습니다. 이거는 뭐냐? 아까 그 꽃이네요. 요거는 체코, 요 녀석은 헝가리. 신기하다. 이렇게 넣어준 게 여기는 화병에 줄기까지 만드는 거고 여기는 꽃을 만들어라 해서 합치면 하나가 됩니다. 로즈네요, 로즈. 이렇게 장미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괜찮은데요? 왜냐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. 요런 플레이백 정도는. 세 번째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봉지가 많이 들었다. 요 녀석 또 나옵니다. 요 녀석 또 나옵니다. 이거 무슨 일이지?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내가 봤을 때는. 요 녀석, 아까 봤던 녀석. 디즈니 공주님 신데렐라일까요? 그리고 많이 들었다. 득템! 와, 요 아이언맨! 와, 요거 들었습니다. 여러분, 아이언맨의 플러스 더미가 들었고 여기 보시면은 팀 슈트를 입고 있는 아이언맨. 난 이거 뭐 됐어. 오케이. 오호, 멋있다. 닌자고 레거시에 들어있는 빨간색 닌자가 들어있습니다. 요 녀석은 중국에서 또 왔네요. 이게 아주 뭐 전 세계에서 오네. 그러면 요거는 봉지가 둘, 넷, 여섯 개. 3번 플레이백이 일단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. 4번 플레이백 갑니다. 봉지 레고만 들었나봐요. 뭐야 이것도. 이 녀석도 헝가리에서 왔는데 이거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써있습니다. 유니크한 것 같아요. 헝가리나 체코는 지퍼백에 넣어주나? 이 봉지 레고를. 놀이터인 것 같은데. 대략 요런 느낌이다. 왜 안 나오나 했네요, 얘네. 지금까지 반을 깠는데 100% 들었습니다, 요 녀석들. 네 번째 플레이백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. 3개. 대신에 이 플레이그라운드 이게 조금 브릭수가 많아요. 묵직합니다. 이렇게 해서 반을 까봤고요. 이제 나머지 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열어보는 것보다 확실히 또 여러분과 같이 열어보니까 재밌네요. 그때도 그거 랜덤 피규어 진짜 기분 나빴는데 사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찍으니까 좀 풀리더라고요. 이거 묵직합니다. 많이 들었습니다, 여러분. 다섯 번째 플레이백에는요. 네, 이거 오프라인 장터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오시면 선물로 하나씩 나눠드릴게요. 이건 너무 많다.
액자 또 나왔습니다. 오, 이거 좋다. 포에 엑스윙 파이터가 나왔습니다. 요 녀석. 요런 봉지 레고들은 아주 좋아요. 그리고 히든 사이드가 하나 나왔네요. 히든 사이드.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야광이지 않을까. 오, 그래도 나름 귀여운 게 핫도그 파는 아저씨인데 괴물이신 것 같아요. 팔이 4개가 달려있네요. 개인적으로 핫도그 너무 좋아하는데. 또, 얘도 내가 봤을 때는 흔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역시 닌자고 빨간 닌자 녀석이 들어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? 역대급입니다, 지금. 5번 플레이백에는 7개의 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6번 갑니다, 6번. 어? 이거 다른 거 들었어요. 이거 뭘까요? 일단은 요 녀석은 아까 봤던 플레이그라운드 겹치는 것 같고요. 왜 안 나오나 했죠? 100% 들었습니다, 요거. 불 끄는 소방관. 그리고 에코백인 것 같은데 면 80%에 폴리에스테르 20%가 들어있는 손 세탁이 가능한 레고 가방. 와, 이거 진짜 예쁘다. 오, 귀여워. 오, 예뻐, 예뻐. 이거 진짜 괜찮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이 녀석들을 담겠습니다. 좋다. 대신에 요거는 3개밖에 안 들었어요. 이 가방이 좀 비싼가 봐요. 지금 보니까 플레이백에 가장 많이 들은 게 7개에 가장 적게 들은 플레이백은 3개로 돼 있습니다.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왔다.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나 이럴 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제 와이프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2개 남았습니다. 어떤 녀석들이 또 들었을지 기대해 주시고 또 다른 거 좀 종류 다양한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아까 나왔던 복붓 아니냐, 복붓? 장미꽃이랑 장미꽃에 그리고 100% 들어있는 이 소바. 얘는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나왔지? 많이 모아놓으면 불난거 디오라마도 할 수 있고 제이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. 여기는 4개가 들었고요. 마지막 8번째 박스를 오픈을 해봅니다. 계속 나옵니다, 이 녀석들. 계속 나오고. 똑같은 거 나왔네. 헝가리와 체코의 그 녀석들. 장미꽃이 일단은 한 3송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아요. 차라리 플레이백을 좀 더 사가지고 33송이를 모으면 제 와이프한테 요런 것들은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아, 이거 에코백 하나랑 아이언맨 코 엑스윙 파이터 미니어처 득템했던 것 같고요. 나머지는 계속 겹치는 게 있네요. 플레이백 자체가 다량으로 원래 받을 수는 없고 몇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사은품으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이렇게 많이 사면은 어쩔 수 없이 겹칠 수밖에 없고 랜덤 박스 치고는 그래도 뭐 괜찮은 성과들이 좀 있었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난 이제 그만 자러 갈래요.